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형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일본 오사카에 사시는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저희 병원에 안면거상술을 하시려고 오셨었는데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딱 진찰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가성비가 좋은 부분이 있어서 아, 왜 안면거상술을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 주름이 없어지면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하셔서 아, 그러면 주름 없는 할머니 되니까요. 우선 눈, 코, 입을 예쁘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눈을 시원하게 크게 만들면서 애교살을 만들어 드리고 코도 방방하게 입술도 도톰하게 해서 거의 뭐 50대 초반 정도로 예쁘게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주름이 없는 얼굴과 예쁜 중년의 얼굴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나이가 드니 얼굴에 굴곡이 생기네요. 눈두덩이도 꺼지고 눈밑 아래가 둥그렇게 풍선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눈밑 주름과 지방을 가진 지인이 타 병원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성형술을 받고 눈밑 주름도 깔끔하게 없어지고 불룩한 지방도 없어지긴 했는데 왠지 인상이 강해져 보이더라고요. 주주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왼쪽에 주름이 많은 여성과 오른쪽에 주름이 거의 없는 여성을 비교 분석하여 보면 이마 눈썹 거상술로 그 쫄라매어졌던 인상 쓰는 근육인 추미근이 펴지고 눈썹이 위로 올라가면서 전태궁이 넓어져 시원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눈밑 처짐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 매끈한 눈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뭔가 자연스러운 얼굴이기보다는 경직된 주름 없는 할머니상이 된것 같아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의 원인은 왼쪽과 같이 자연스러운 눈밑은 올록볼록한데 반하여, 오른쪽에 수술한 눈밑은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판판한 직선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면 중년 노년에서 주름이 없다는 것과 예쁘다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볼수 있겠는데요. 왼쪽 분의 경우 미간 세로 주름이 확연한 반면 오른쪽은 쫙 펴져 있고 왼쪽 그 분은 눈밑 지방과 다크서클도 깊게 패여 있지만 오른쪽의 경우 하안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하여 눈밑이 매끈하고 안면 거상술을 하여 볼주름과 팔자주름 패임도 오른쪽이 훨 덜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오른쪽에 주름 없으신 할머니분이 왼쪽분에 비해서 좀 어떠십니까? 저는 오히려 왼쪽분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오른쪽 여성분의 경우 인중이 길고 콧구멍이 정면에서 이렇게 훤히 보이는 통에 이 다된 밥에 콧받트린 격이 되어서 예쁘지도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도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주름을 다 없앴다고 하여도 예쁘지 않으면 그냥 꽝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사례자분의 경우 눈밑 처짐을 이렇게 눈밑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싸나워 보이도록 만들지 않고 또한 주름이 하나도 없이 매끈하게 만들어서 눈에서부터 입까지 얼굴이 그냥 밋밋한 느낌을 주지도 않게 하면서 또한 눈밑주름, 입가주름, 팔자주름에만 신경 쓰이느라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더불어서 눈썹뼈 노고를 교정하기 위한 관자놀이, 눈두덩이 지방이식을 같이 하게 된다면 한결 자연스럽고 이쁜 중년 여성 얼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눈밑 S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애교살이 있는 부분은 버스트로 가슴 돌출에 해당되므로 나이 들면서 납작해지는 애교살을 복원시켜 주어야 하겠고요. 불룩 튀어나왔던 눈밑 지방이 있는 부분은 웨이스트로서 그 밋밋 평평 하면 안 되고 짤록하게 들어가야겠으며 움푹 꺼졌던 다크서클 부분은 바텍, 즉 엉덩이 부분으로 풍만하게 도톰하여야겠습니다. 즉 왼쪽과 같이 노화된 눈밑인 리버스 S라인을
무조건 평평하게, 주름 없게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오른쪽과 같이 눈밑 S라인을 만들므로써 성형을 하였어도 수술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눈밑을 만드는 방법이 저희 박현 성형외과의 관상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타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의 수술 결과가 자연스럽지 않고 무섭다며 오신 환자분의 케이스를 들어드리면서 주름을 모조리 없애서 평평하게 만들면 그것 또한 무서운 얼굴이 되며 또한 무조건 자연스러운 것이 예쁘다는 것과 그 이꼴이,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것과 예쁘다는 것은 이꼴이 아닌 것이 사실 자연스럽게 예쁜 사람들은 사실 극히 드물고 대부분 자연스럽게 못생긴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 현실인 만큼 자연스럽게, 그리고도 예쁘게 하려면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눈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